유방암 데이터셋에 AUC, ROC 커브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의 정확도,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스코어로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악성과 양성, 요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만약에 악성인 사람한테 그냥 양성, 괜찮아요. 좀, 이제 좀 쉬면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이거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데이터셋이라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본 라이브러리하고 데이터셋 불러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타겟을 갖고 오게 되고요. 1이 악성, 0이 그 양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중에 서포트 벡터 클래시파이어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은 리니어였고요. 이거 C값 이렇게 0.1로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프로버빌리티를 트루로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뒤에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확률 값으로 내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트루입니다. 디폴트 값은 false이기 때문에 이때 트루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fit 하고 스코어 구하면은 96% 정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fusion matri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P, TFN, FP, TN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번 예시보다는 훨씬 더좀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sensitivity, specificity, precision, accuracy 모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96%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sensitivity나 specificity 이런 게좀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이 이 probability를 예측하는 요것을 꺼내게 됩니다. 아까 트루로 했었어야지 여기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ROC 커브를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데이터처럼 이게 완전히 딱 이렇게 직각은 아니고 여기 약간 이런 형태 있는 것을 볼수 있지만 요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AUC 점수를 보시면은 99 면적이 거의 다 차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코어를 하는 것보다도 이 유방암 검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더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